마켓국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최근에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진입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요. 실제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이게 현실화되는 그런 우려까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중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생산자 물가도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오게 되면서 지금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7월 CPI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3% 하락했습니다. 전망치가 마이너스 0.4%였기 때문에 이보다는 0.1%포인트 높은 수치가 나오기는 했지만 전달보다 하락한 수치를 보여줬는데요. 이 중국의 CPI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 것은 이 코로나19 직후인 2021년 2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 7월의 PPI도 전년 동월 대비 4.4% 낮아졌고요. 전월 마이너스 5.4%에 비교했을 때는 낙폭을 줄였지만 시장 전망치를 역시나 밑돌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 같은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동시에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바로 디플레이션 신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이렇게 디플레이션 때문일까요? 이 중국에서 한국의 단체 여행을 무려 6년 만에 허용한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동안 금지됐던 한국행 단체 여행을 허용하고 한국인의 중국 입국 시 지문 채취를 면제하게 되는데요. 중국 정부가 한국 대사관에 한국행 중국인 단체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이번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10일부터 연말까지 한국인이 상무, 관광, 승무 단수 및 더불어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지문 채취를 면제한다는 공문도 함께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중국이 한국의 단체 여행 전격적으로 허용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국내 여행업계의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단체 여행이 풀리지 않았던 국가가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까지도 단체 여행이 허용됐습니다. 네, 이렇게 단체 여행이 허용되게 되면서 시간외에서도 역시나 관련 종목들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JTC, 이츠암블,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이 함께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여행과 관련돼서 글로벌 텍스프리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면세점 쪽이죠. JTC와 더불어 이 화장품들, 아모레퍼시픽이나 이츠암블까지 관련 종목들 오늘 눈여겨보시면 흐름들이 정규장에서 관측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역시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이제 사실이 좀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모비스가 독일 완성차 업체 폭스바겐으로부터 전동화 핵심 부품을 수주하게 됐는데요. 대규모 해외 수주를 위한 물꼬를 트게 됐고 이번 규모 자체도 5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현대모비스는 폭스바겐의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탑재될 배터리 시스템 부품을 수주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고용량 고효율 배터리 시스템은 전동화 차량의 품질과 성능 을 좌우하는 부품입니다. 현대모비스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같이 모든 친환경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배터리 시스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는 연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스페인에 있는 폭스바겐의 완성차 공장 인근에 신규 생산 거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현대모비스는 현재 한국과 중국, 체코에서 배터리 시스템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인도네시아에도 전동화 신규 거점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스페인에도 구축을 한다고 하니까요. 관련 종목들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시간외에서 반응해 왔던 종목들은요. 현대모비스도 있지만 그 외에도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한꺼번에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모베이스 전자라든지 우신 시스템도 함께 좀 2%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했으니까요. 관련 종목들 묶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별 소식 전해드립니다. HD 현대중공업이 경쟁업체인 하나오션이 해군차기 호위함 건조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방위사업청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번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방사청은 HD 현대중공업이 울산급 배치 3, 5에서 6번함 건조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하나오션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제기했던 이의 신청을 전날 기각했는데요. 이 방사청은 이의 신청에 따라 우선 협상자 선정 과정을 검증을 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은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사업과 관련한 기념 설계 등 군사 기밀을 철역에 사내 공유한 회사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1.8점 정도의 보안 감점이 적용됐는데요. 일단 HD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방사청의 재심 결과에 이익을 제기했던 부분이 충분히 손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관련 종목으로 HD 현대중공업을 포함해서 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하나오션까지 두 가지 종목들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동제약이 자사 R&D 부문을 떼서 신약 R&D 전담 자회사를 신설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사회를 열어서 이런 내용의 기업 분할에 관련된 안건들을 승인했는데요. 분할 방식은 단순 물적 분할이고요. 일동제약이 모회사로서 신설회사의 지분 100%를 갖는 구조입니다. 현재 신설법인의 명칭의 가칭은 유노비아로 정해졌고요. 임시주총 가치 의결 등을 걸쳐서 일단 11월 1일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번 분할로 인해서 비용 부담 요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확보하면서 핵심 사업 부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2형 당뇨병 치료제나 소화성 궤양 치료제, 파킨슨병 치료제 같이 기존에 진행 중인 신약 개발 프로젝트 등의 이런 자금들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 역시나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까지 모회사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지배 구조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 내 미래의 전설 IP 영업을 두고 수년간 법적 분쟁을 벌여왔던 위메이드와 엑토즈 소프트의 분쟁이 5천억 원 규모의 빅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 IP를 통해서 엑토즈 소프트와 미래의 전설 2, 3, 2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엑토즈 소프트는 미래의 전설 2와 미래의 전설 3에 대해서 중국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갖게 됐습니다. 계약 규모는 5년간 계약금 매년 1천억 원씩 총 5천억 원이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위메이드는 양사 간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렇게 계약을 결정했다면서 미래의 전설 공동 저작권자로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위메이드 그룹주들 주가와 더불어서 엑토즈 소프트까지 오늘 관련된 이슈 흐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6가지 소식들 먼저 체크해봤습니다. 마켓코 헤드라인이었습니다.